뒷머리 뜯어서 모심 뜻하는 모발 이식 수술. 엄청 아프다던데. 맞아요. 이 모판 이식 수술은요. 여기서 가장 모발 그 모근이 많은 곳을 찾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모판을 뜯듯이 이렇게 해서 딱 오려내요. 네. 오려내면 여기가 이제 펑 있잖아요. 네. 이걸 당겨서 꼬맵니다. 예. 이게 이제 이렇게 뒤에 당겼으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겠죠. 예, 예. 여기서 이렇게 당겼으니까 이렇게. 예, 예. 그래서 한동안 이마에 주름이 쫙 펴지는 느낌이에요. 리프 이조네요. 리프팅 효과처럼. 나는 분명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이 자꾸 위로 올라가 있어요. 기분 좋은 날.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절개했을 때는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멍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요. 수술을 하고 심고 왔는데 모자를 딱 열었는데 여기가 그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. 와. 화성 침공. 아 진짜로? 주인공처럼. 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? 아플 것 같아요? 아프겠죠. 아프겠죠. 아프지 않을까요? 모발 이식은 과거에는 절개법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. 근데 그때는 수술 후에 마취가 풀리면 통증이 좀 심하게 느끼는 분도 있었는데요. 그래서 요즘은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고 해서 모발을 하나하나 모낭체 뽑는 수술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물론 약간의 불쾌함은 있겠지만 통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네. 모발 이식 수술 밥 시켜 먹으면서 한다더라. 들었어요. 무슨 말이죠? 들었어요. 20년 전에 제가 모발 이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뭐 하루 수술하는데 10시간도 걸렸는데요. 요즘은 5초 모두 5시간 안에 절개법은 비절개는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정도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초창기 때 했던 거라 이제 좀 더 경험담을 좀. 네. 아침 8시에 가면 밤 8시에 끝납니다. 그래서 혼자 영화를 8편을 계속 보다가 뭐 하다 아! 하면 아, 마취 풀렸는데 다시 또 맞춰놓습니다. 비용은 어떻게 되나? 아, 예. 어,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. 수공이잖아요, 다 그러면. 맞아요, 손으로. 심는 양에 따라 다른데요. 2,000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개법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고요. 비절개법은 거기서 한 50% 정도 더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